로봇에 살고 로봇에 죽는다는 이들이 있으니 방대학교 로봇연구회 회원들. 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격투대회 참가할 로봇. 다리와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이 장비 하나면 로봇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데. 사람의 동작을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로봇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니 그야말로 분신 같은데. 손동작은 물론 손가락의 움직임까지도 섬세하게 따라한다. 박수 정도는 기본. 절도인은 인사까지. 멋지죠? 완벽해요. 미스터 헤어입니다. 로봇을 연구한다는 곳에 웬 인형? 곰인형이 아니라 외유내강 곰인형 로봇이다. 장기는 보는 일을 쓰러지게 만드는 애교. 한 해 동안 준비한 로봇을 세상에 선보일 로봇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로봇을 점검하는 손길이 분주한데. 저희들한테는 아이랑 같죠.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나하나 이제 다 손길이 같기 때문에. 무생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생명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야, 출출한데 야식이나 먹자. 밤샘 도중 야식 내기 제안을 하면서 오케이. 각자 로봇을 들고 나오는데 야식 내기에 로봇은 왜? 바다를 타거나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뭐 하거나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격투 한 판으로 그냥 뭐 하죠. 방참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 인정사정 안 도와준다. 아, 안 되는데. 오, 돈 없어요. 잘 조준된 공방이면 바로 넉다운. 살짝 피하는 수비도 수준급. 하지만 제대로 된 한 방엔 숙수무책. 역시 중했어요. 진 사람은 속이 쓰릴 법한데. 오늘 졌지만 내일 있는 대회에서 이기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다음날 전국의 막강 격투 로봇들이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모였다. 자연히 다른 로봇들에도 관심이 가기 마련. 하지만 마지막까지 격투 기술만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들. 로봇의 외모는 저마다 개성이 있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강인함. 그런데 강인함과는 거리가 있는 아기 얼굴이 웬 말? 로봇이라고 하면 좀 철로 된 그런 좀 차가운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좀 사람의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려고. 수진 화이팅! 오리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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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예선전이 시작됐는데. 아니 웬 골프 시범? 두 로봇이 맞서 싸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하나씩 나와서 재주를 과시하는데 이게 격투기 대회 예선전? 본선보다 더 긴장되는 예선이라는데. 아, 떨려. 완전 떨려요. 저마다의 필살기를 선보이는 장기자랑 한마다. 관객들의 호응이 크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당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마음에 로봇 주인도 함께 개인기를 선보이는데. 심사위원들이 매긴 장기자랑 점수로 본선 진출 당락이 좌우되니 로봇들의 장기자랑을 통해서 16강을 진출하겠습니다. 기와 재능을 인정받은 본선 진출자들, 본격적인 격투기 대회가 시작된다. 경기는 1대1로 펼쳐진다. 주어진 시간은 3분. 그 안에 주먹이나 발치기를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려야 한다.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부위가 3번 바닥에 닿으면 지는 것이 경기 규칙. 전문 심판 한 명이 경기를 진행한다. 전문 해설가까지 있으니 일반 격투기 대회와 다름없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이 나올 때마다 보는 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는데. 재밌고 신기해요. 너무 통쾌해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대회 하이라이트인 결승전. 야심찬 결의를 보였던 광운대 팀이 결승에 올랐다. 강력 펀치 한 방. 우승컵의 주인공으로 조금씩 다가서고 있을 쯤. 내게 졌던 분인데. 비상사태 발생. 하루 종일 경기를 치르느라 모토에 열이 가해져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 조정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로봇은 경기장 밖으로 출발. 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아쉬워요. 거의 다 이길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또 이기면 되죠.